281번째 리뷰. 2024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조던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수령하러 갔지요. 조던 서울에 조던 가지러 말입니다. 쇼핑백에 들어있는 신발 박스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박스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는데 겉표면이 반짝반짝한 유광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넓은 측면에 있는 나이키 로고는 고동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좁은 측면에는 나이키 로고 아래 1985 에어 조던 1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신발 박스부터 예사롭지 않은 오늘의 신발은 바로 나이키 에어 조던 1 로우 트래비스 스칼 리버스 올리브 255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깔끔한 장갑을 다른 날보다 아주 비장하게 착용하고 나서 박스 오픈. 뚜껑 안쪽의 바탕색은 고동색인데 그 안에 나이키 스우시와 스우시 글씨가 아주 작은 크기로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속지마저 특별한 핑크 컬러에는 조던 윙 로고, 입을 꿰맨 캐릭터 얼굴, 나이키 에어 로고, 칵투스 잭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이를 걷고 또 종이를 걷으면 일반 종이 속지가 숨어있는데 종이를 걷고 꺼내면 나오는 나이키 에어 조던 1 로우 트래비스 스칼 리버스 올리브, 또 종이를 걷고 또 꺼내면 나오는 반대편 나이키 에어 조던 1 로우 트래비스 스칼 리버스 올리브입니다. 왼발을 먼저 살펴보면 U자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요런 작은 박스 안에 추가로 핑크 컬러의 슈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작은 박스 안에 추가로 블랙 컬러의 슈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다코텍 확인. 앞모습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발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쪽 디자인이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다른 부분은 리뷰 중간중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양쪽 신발 중에서 다코텍이 안 달려있는 왼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들어오는 이것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제가 당첨되는 순간 수량이 엄청 많이 풀렸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엔드, 카시나, 웍스아웃, 나이키 공홈 등등등등 모두에서 다 탈락하고 나서야 이번에도 쉬운 게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스컷은 어떻게 다른지 아주 가까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발 이름에 걸맞게 포인트 컬러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톡캡은 매끈한 느낌의 가죽 재질로 여기는 화이트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톡캡을 확인해보면 여기서부터 올리브 컬러를 사용했고 재질은 드라벅 재질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나서 컬러를 조절해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아무튼 측면 인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반대편 아웃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사이드 부분부터 가까이서 확인하면 일단 나이키 스우시는 정방향입니다. 블랙 컬러의 쭈그리 가죽 소재를 사용했는데 뱀피 느낌이 나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우시 주변의 컬러는 올리브 컬러로 아까 봤던 토 부분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같은 재질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빨간색으로 칵투스 잭 로고가 이렇게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칵투스 잭 위에 스우시를 박아놨습니다. 흰색의 가죽은 쭈그리가 아니고 매끈매끈. 인사이드의 모습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반대편 아웃사이드의 부분을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흰색의 가죽 부분은 역시나 매끈매끈하고요. 이곳이 바로 스컷의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웃사이드에는 이렇게 스우시를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역스우시라 스우시 끝부분이 신발 앞쪽에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쭈그리 가죽 소재는 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스우시 주변 올리브 컬러 부분을 보고 있자면 뭔가 팽해 보여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칵투스 잭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다음은 힐컵의 모습입니다. 화이트 컬러가 줄을 이루고 매끄러운 가죽 위에 칵투스 잭 얼굴 캐릭터를 빨간색 실로 아주 촘촘하고 깔끔하게 박음질해놨습니다. 그런데 왼발 말고 오른발 힐컵에는 조던 윙 로고가 오버라크 처리되어 있는데 좀 더 가까이서 보니 엄청 빡세게 촘촘히도 박음질해놨습니다. 한 화면에 이렇게 투샷으로 힐컵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슈레이스를 끼우는 부분을 확인해보면 여기도 흰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 기본으로 끼워져 있는 슈레이스도 흰색인데 슈레이스에 왁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슈레이스는 처음 구멍에만 끼워주셨고 발등은 나일론 소재로 컬러는 올리브 컬러보다 더 진해서 카키색 느낌이 많이 납니다. 턱 앞부분 에는 사각 태반에 빨간색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텅을 빼보면 측면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카키색 칵투스 잭 로고가 있는 모습입니다. 텅 뒤에는 깨알 같은 빨간색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인사이드의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이고 아웃사이드의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인데 미드솔과 연결된 실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화이트 컬러인 가죽 부분과 비교해 보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밑바닥 아웃솔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웃솔 전체는 진한 올리브 컬러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짜잘한 별들이 빼곡히 있고 나이키 로고가 중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이키 에어 조던 1 로우 트래비스 스칼 리버스 올리브를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잘 빠졌다.